자, 기타 줄을 세 줄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튜닝을 이제 해야 되죠. 자, 그 기타 줄을 세 줄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기타 줄 상태 어떻게 되죠? 해블레, 해블레, 해블레 하죠.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해블레, 해블레. 자, 그 상태를 이제 기타의 정 튜닝으로 하시려면 기존에 기타 줄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튜닝할 때라면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타 줄이 여섯 줄이 전부 다 텐션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딱 주게 되면 기타에서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일단 기타 튜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섯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한 줄만 막 맞추다 보면 계속해서 튜닝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6번 줄을 어느 정도 가장 장력이 센 6번 줄을 자, 투너기를 이용해서 먼저 2에 맞춥니다. 자, 6번 줄을 맞추다 보면 세 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 이쪽 브릿지에서 올라옵니다. 송곳니가. 이 머리 브릿지 핀이라고 했죠. 브릿지 핀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타 줄이 지금 헐렁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기니까 얘를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 올라오는 핀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타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서 다시 튜닝을 다시 한번 쳐주고 튜닝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2까지. 자, 2까지 튜닝을 해줍니다.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2까지를 튜닝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에 튜닝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 세 줄을 튜닝할 때 어느 정도 대충 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브릿지 핀을 확인한 상태에서 꾹 눌러준 상태에서 2로 맞춥니다. 올라오면 계속 눌러줍니다. 꾹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맞춰졌다.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온다 빠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과감하게 6번 줄을 풀어서 이 핀을 빼서 다른 줄하고 교체 다른 줄에 있는 핀을 빼서 한번 바꿔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핀을 가지고 맞춰줍니다. 6번 줄이 장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걸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줄도 또 A에 튜닝하기 맞아서 A를 튜닝을 합니다. 6번 줄은 E죠, E. 튜너기에 E가 나오도록. 자, 그 다음에, 자, 이 튜너기에, 튜너기가 뭐, 여러분들 다 보이시겠으니까. A가 나오도록 튜닝을 합니다. 자, 튜닝을 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새 거기 때문에 또 브릿지 핀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올라오면 한번 꾹 눌러주고 다시 한번 튜닝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A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줄은 D. D에 음이 오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 D가 아주 너무 낮은 D가 아니라 약간 한 번 더 지난 D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줄이 막 거의 뭐 헐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D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D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팽팽해졌다 싶은 D, 팽팽해진 상태에서 D가 나오면 오, 맞은 거예요. 또 이 엔드핀이래. 이 브릿지 핀을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꾹 눌러줍니다. 뭐 안 나오면 조금이라도 안 올랐으면 안 눌러주셔도 돼요. 3번 줄 또 튜닝을 합니다. 3번 줄은 영어로 알파벳 G죠. G. G음이 또 나올 때까지 튜닝을 합니다. F#을 지나 F 그 다음에 G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게 라기보다는 한번 그 G 좀 낮은 상태에서 또 브릿지 핀을 확인합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줄은 영어로 알파벳 B B A B B가 나오도록 튜닝을 해줍니다. 자, 줄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B. 자, 그리고 브릿지 핀을 확인하고 뭐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번 줄 E를 1번 줄은 E, A, B, C, D, E, E가 나오도록
튜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E까지 맞췄어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브릿지 핀 확인하고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기타를 코드를 잡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튜닝을 했는데 엉망이죠? 넘치들의 합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타 줄이 새 거기 때문에 다들 완전히 텐션이 완전히 돼 있지 않아요. 팽팽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튜닝을 합니다. 6번 줄부터 다시 한번. 6번 줄부터 하는 이유는 6번 줄이 장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맞춰야 아랫줄이 안정되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6번 줄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음이. 그럼 다시 돌려서 E에 맞춰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12플랫, 기타 4개 있는 10플랫, 점 2개 찍혀있는 것에 가서 살짝살짝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튜닝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씩 잡아 당겨준 상태에서 튜닝을 한 상태에서 좀 맞았다 싶으면 또 엔드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줄을 확인합니다. 5번 줄도 또 내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음이 내려가 있네요. 아까 A로 맞췄는데 G가 되어있네요. 그만큼 세 줄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또 맞췄으면 또 이렇게 12플랫 근처에서 한번 잡고 이 두 개 엄지와 집게를 이렇게 잡고 꼬집듯이 잡고 이렇게 줄을 한번 팽팽하게 잡아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튜닝을 해보면 분명히 내려가 있어요. 다시 또 A로 맞춰줍니다. 4번 줄도 마찬가지로 튜닝을 해보면 내려가 있었네요. C로 4번 줄은 D인데 그 상태에서 또 튜닝을 맞춰준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또 튜닝을 해줘요. 이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줄이 팽팽하게 늘어질 때까지, 늘어날 때까지. 그래도 튜닝이 정확하게 뒤에서 안 움직인다 그럼 맞춰진 거예요. 줄이 팽팽하게. 다음 3번 줄은 G였는데 아, F로 떨어졌네요. 자, 올립니다. 치면 오른손은 손가락으로 줄을 치고 왼손으로 줄을 돌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3번 줄 잡고 12플랫 근처에서 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살짝 당겨주고 또 치고 튜닝이 조금밖에 안 지나갔어. 그러면 정교하게 맞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맞춰줍니다. 더 이상 튜닝이 틀어지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줄. 2번 줄이 B인데 A까지 내려갔네요. 자, 맞춰준 상태에서 또 12플랫 근처에서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튜닝이 안정됐다 싶으면 넘어가시고 만약에 또 내려갔다 그러면 또 맞춰줍니다. 한 두세 번 반복 맞추실 때까지. 마지막 1번 줄. 자, 이렇게 정교하게 맞춰줍니다. 일단 맞춰준 상태에서 12플랫 근처 가서 또 오른손 집게와 엄지를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튜닝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반복합니다. 자, 그래도 튜닝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 맞았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튜닝이 된 겁니다. 그 대신 또 한번 꺼지면 또 다시 보자. 다시 한번 튜닝을 합니다. 그럼 또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또 잡아당겨주고 또 반복합니다. 아까 했던 거를. 원래 세 줄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갈고 나서 세 번 정도는 튜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 뭐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줄로 한 일주일간은 계속 튜닝이 좀 자주 틀어집니다. 치다 보면 줄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 줄 교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아까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방법을 해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세번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면 까지 기타 줄 새로 교체한 후에 튜닝하는 또 요령 팁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타 줄 갈고 나서 튜닝을 이렇게 여러 번 또 앤 브릿지 핀 확인하시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